그러면 위에만 무착륙 비행이면 그 돌고 오는 거잖아요. 그거 진짜 짧겠네. 한두 시간 정도. 밥도 먹고. 한두 시간. 한두 시간? 기내식 먹고 오는 거야? 잠도 자고. 비즈니스도 있나? 라면 끓여주세요. 약간 뭔가 그 비행기 놀이 느낌이겠다. 영화 한 편 봐야 될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니까. 한 두 시간 반? 저는 영화 말고 그거 한다? 카드. 언니 나도. 왜요? 미니골프 이런 거 하시나요? 아니 거기 그 그 카드. 그 기계 카드. 그거 얘기하는 거지? 카드 게임. 카드 게임. 다른 좌석에 있는 사람이랑 붙을 수 있는 거. 네. 둘이 가. 둘이 가서 카드 게임 하다가 와. 너무 재밌어. 와, 언니 진짜. 그리고 양손에 면세 쇼핑 가득 한 가득. 둘이 조티우 그래. 둘이 갔다 와. 그거 하는 사람 못 봤는데 유일한데. 아 진짜요? 저도 멤버들 중에서밖에 안 해요. 아, 수백 명의 그 항공기 승객들 중에 둘이 프리셀을 했어. 아 왜냐면 영화는 거의 다 봤거든. 한국 영화는. 여기 다 조띠우 다 해. 소교도 아니? 왜 이래? 너 이걸로 뭘 뽑았냐? 하늘이 맺어준 조띠우. 여러분 조띠우는 하늘이 종이의 집입니다. 카드로 만든 집. 훅 불면 무너져요. 진짜 재밌는데. 시간도 잘 가고. 차라리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있지. 프리셀을. 아니 프리셀도 그렇고 오목. 같이 할 수 있는 거. 옆자리랑 같이 할 수 있는 거. 오목 진짜 재밌어. 오목 저 봐도 못해도 오목이 진짜 잘하거든요. 다음에 오목 해야겠다. 오빠 진짜 오목 못해. 아 오목 1단이야. 잘한다는 거예요? 1단이면 그럼 잘하는 거지. 뽀록뽀록. 해보겠습니다. 네. 혼자 앉지만 계단을 조금 오르는 맨 앞자리냐. 다섯 명이 앉는 맨 뒤에 가운데 자리냐. 일단은 그 뭐 노약자석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모두가 앉을 수 있는 자리라고 치고 하나 둘 셋 맨 앞. 뒷좌석. 말 맞죠. 똑같은 거죠. 뭐가요? 여기서 뒷좌석. 이거 기사님 보세요. 바로 뒷좌석. 지금 여기서 키워드 맨 앞과 맨 뒤가 있는데. 아 그러네. 기사님의 뒷좌석이라고 뒷좌석이라고 하면 이걸 맨 앞이라고 누가 아, 인지하겠어요. 그러네. 그러네. 네. 맨 앞이랑 맨 뒤가 있네. 그렇죠. 저 맨 앞. 맨 앞자리에. 어, 그럼 네. 맞았네요. 아. 네. 아. 맨 앞. 사과하고 다시 하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예. 자, 하나, 둘, 셋. 맨 앞! 와, 역시. 역시 언제부턴가 베텐이 주작방송화 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건데. 가겠습니다. 큐시트 끝곡 봐주세요. 배성재 텐 꽃묘 꽃묘에 오늘도 러블리즈 지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은 생각보다 좀 4점을 받은 분이 두 명이나 되고 맞아요. 예, 그 두 분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까지 중죄인가 싶긴 한데 지혜 씨의 뭔가 심기를 거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혜 씨 그리고 꾸룩 씨와 함께했고요. 끝 인사해주세요.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배성재 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곡은요. 로스트 스타일즈의 에던 리바인이고요. 맞아요? 여기 갔습니다. 아, 나 그렇게 인지하고 읽었어. 아, 그렇게 인지하고 입이 따로 놀았다. 아, 내 입이 문제다. 입이 따로 놀았다. 나 인지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순서나 서순이나. 예.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재흥국. 자, 가겠습니다. 저희가 배텐 화요일 코너 새 코너를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네. 어 그러면 코너 지기가 바뀌냐고 아~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2948님 새 코너에 그러면 나미춘 은퇴하고 뉴미춘 오나요? 라고 하셨는데 뉴미춘 없어요. 아 뉴미춘이란 건 없다. 세상에 없어요. 뉴미춘이라고. 네. 세상에 예. 없는 사람을 찾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 나미춘이 남한 미스 춘향이야의 약자였나요? 라고 하셨는데 예. 남이춘 수고했어요. 네. 싹을 밟았다. 고유명사 모르냐? 라고 하신 분 있고요. 21시즌 남이춘 부르자.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딴미추는요?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오늘은 굉장히 진지한 예측입니다. 3월 25일, 내일이네요. 오후 7시 20분에 일본 요코하마 닛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A매치 국가대표 축구 경기 한일전입니다. 한국 대 일본의 경기.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일전 하면 호흡을 가다듬죠. 예, 이거는 예, 사실을 고쳐앉게 되는 건데 한일전에서 어떤 팀이 이길지를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친선이니까 무승부도 가능하고요. 예. 자, 요즘 펠레 형한테 왜 이래요? 라고 하신 분들이. 예. 자, 펠까무라 리턴즈라고 하신 분 있고 애국 배팅 가자. 형 이민 준비 중이야? 라고 하신 분 있는데 매국노가 됐느냐? 애국노가 됐느냐? 박펠레! 선택은? 네, 이건 진짜로 일본이 이깁니다. 진짜로 왜 붙인 거예요? 네, 진짜 일본이 이깁니다. 영혼을 모아서 진짜로까지 앞에 붙였어요. 예. 예. 자, 진심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이런 건 꼭 맞아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이분이 이번에 유로파를 너무 많이 불렀어. 풍선수길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일본은 거의 지금 베스트 전력이죠? 예, 왜냐면 이 친구들은 우리 끝난 다음에 몽골하고 월드컵 2차 예선을 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미나미노라든지. 예, 예. 다 불렀어요. 다가마도 부르고, 오사카도 부르고, 예, 다 불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손흥민 안 되죠? 황희찬 안 되죠? 황희조 안 되죠? 이재성 안 되죠? 이재성 안 되죠? 그리고 지금 김민재 안 되죠? 안 되죠. 예. 지금 우리 안 나온 선수들 베스트 11이 거의 더 주전에 가깝기도 맞아요. 합니다. 유럽에서는 발렌시아 이강인. 아, 이강인 안 되죠? 네. 아니, 이강인 맞죠? 이강인하고 저 독일의 이제 주세종 안 되고. 네, 예. 그 정도 맞죠. 유럽파 중에는. 그렇죠. 이강인, 정우영, 그리고 큰 정우영. 예. 교보. 지금 울산 현대에서는 많이 뽑혔죠. 7명이 네, 또 윤빛가람 안 되고 대치되고 막 이래가지고. 올림픽 대표팀까지 해서 한 10명이 지금 빠졌다. 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자, 아무튼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져선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베스트 전력 아니고 저쪽은 베스트 전력을 하지만 예, 한일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예. 일본이 이해요. 알겠습니다. 아, 공이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들어갔어? 아. 아, 그래요? 약간 딜레이 같네. 끊겼다. 나 미아트도 좋아했어. 게임 방송할 때도 그 게임 프로그램 오지엔에서 또 아이유님이 진행하신 거 항상 찾아보고. 어, 그거? 그치? 진짜 재밌어, 그러면. 이거 몰라? 알 거야, 알아. 곰 TV에서 했던 거 아니야? 이거 있는데? 좋은 차인데. 얼마 전에 그게 떴거든요. 그 뭐지? 그걸로 알고리즘을 떴었어. 그래가지고 그것만 짤로 배워가지고 세상을 짤로 배우지 마. 친구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갈까요 우리? 가자. 추워하다. 자, 생방으로 오십시오. 아이유님 보러 가세요 여러분. 갑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빨리 세장을 그렇게 해. 빨리 세장.